오늘은 요즘 마늘도 뽑고 감자도 수술을 했고 수확을 했고 자색 양파가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늘도 듬뿍 넣고 감자 캐슬고 양파 자색 양파하고 감자하고 자색 양파 감자 볶음을 해요. 여기다가 이제 텃밭에서 깻잎을 한 주먹 따가지고 와서 이제 깻잎좀 넣고 계란 후라이 좀 넣고 해가지고 빨갛게 고추장에 비벼 먹으려고 깻잎좀 지금 따왔어요. 텃밭에서 깻잎도 따오고 이거 풀 썰어가지고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감자하고 양파 볶은 거에다가 계란 후라이 좀 넣고 고추장 넣어서 비벼 먹으려고 해요. 그게 땡기네요. 마늘을 듬뿍 넣어가지고, 아주 마늘 향기가 대단해요. 이게 이제 익으면 엄청 맛있죠. 햇감자에다가 자색 양파, 넣어서 볶아놓으면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감자가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체질도 이렇게 산소화된 체질이, 또 이 양파는 또 콜레스테롤을 좀, 녹이는 작용도 하고,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양파가. 또, 자주색은, 항산화 물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주 자주색은, 가지라든지 이렇게 자색 양파, 자색들이 굉장히 몸에 좋아요. 맛있겠어요. 볶아놓으면 아주 맛있겠어요. 여기다 이제 마지막에 후추 넣고, 계란 후라이에다가, 같이 볶아서 이제, 계란 후라이하고 얹어서 깻잎 썰고, 그래서 고추장 넣어가지고 미나리 좀 썰어놓고, 다 이제 밭에서 나온 작물 가지고, 오늘은 깔끔한 비빔밥,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고 싶어서, 거기다 이제 국물로는, 오이 미역 냉국이 있어요. 새콤달콤한 오이 미역 냉국이 거기다가 이제 비빔밥 곁들여서 먹을 거예요. 아주 맛있겠죠?